근데 노래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. 제가 사실은 가수잖아요. 가수요? 예, 공식 데뷔한 대중 가수입니다. 스님이 공식 데뷔한 대중 가수라고요? 2006년 트로트 음반을 낸 우리나라 1호 스님 가수 인드라. 보수적이던 당시엔 스님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는 건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. 하지만 우려와 달리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했던 스님은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.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바람에 할 때 애가 첫 번째 떨어집니다. 여러분들은 최근엔 코로나19로 주춤했지만 절에 오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왔다는 인드라 스님. 진짜 날아가버려요. 그러면 새벽부터 오는 눈이 얼마나 야속할까요?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새벽부터 여기서 좀 우세요. 한 번 더 할게요. 넘치는 에너지에 맨발 투혼까지 인기 노래 강사 저리 가랍니다. 본신의 힘을 다해 부르는 스님의 모습에 사람들도 빠져듭니다. 트롯을 하시잖아요. 요즘 트롯이 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스님은 이거 유행하기 전부터 이 트롯에 심취하셔서 저희 불교를 홍보하시던 그런 스님이시죠. 제가 놀이교실을 세 군데 다니는데요. 제가 여기 스님한테 배우는 게 제일 맛있고 멋있고 재밌고 진짜 스님 짱입니다. 머리 미용하면서 노래 배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. 아 근데 요새 여기 흰머리가 억수로 많이 나서 염색 좀 해주라. 저는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다. 여기 이쪽만 하지는. 수업을 할 때마다 스님의 팬이 된다는 사람들. 스님은 어쩌다 노래를 가르치게 된 걸까요? 요즘 트로트 열풍인데 스님 우리도 노래 잘 부르고 싶어요.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더 좋아하고 저에게 보물 같은 시간이 되었죠.